자, 라이썸을 이제 무대 위로 모시고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아, 네. 자, 역시 또 이렇게 주인공들이 들어오니까 실내가 환해지네요. 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우리 라이썸, 멋지게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라이썸! 안녕하세요, 라이썸입니다. 자, 우리 라이썸 컴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시간인데 일단 한 분씩 이 설레이는 마음을 우리 기자님들께 개별 인사로 한번 전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이썸 초원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이썸 유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이썸 나영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라이썸 희나입니다. 희나 씨. 네, 안녕하세요, 라이썸 상아입니다.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썸 주현입니다. 네, 자, 이렇게 주현 씨까지 인사를 나눠봤고, 우리 상아 씨, 네. 오랜만에 컴백인데요. 컴백 소감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네, 먼저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기자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고요. 아, 사실 되게 오랜 시간 준비한 앨범인 만큼 되게 기대되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한 것 같은데 네. 뒤에 있는 저희 허니홀 스파이스 무대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은 우리 멤버들도 좀 설레임 반, 긴장감 반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편안하게 포토타임을 진행하면서 한번 긴장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멤버들의 포토타임은 단체 사진 촬영 후에 개별 촬영으로 이어진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포토타임 단체 대형으로 먼저 준비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멤버들 최대한 가운데로 가까이 붙어주시고 우리 멤버들 마이크 네,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년 5개월 만에 컴백을 또 하기 때문에 포토타임 또한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예쁘게 나올지 아마 어젯밤에 공부를 많이 해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라이썸의 공식 단체 포토타임 첫 번째 포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 오른쪽, 왼쪽 5초씩 가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자, 오른쪽으로도 살짝 몸을 틀어서 가볼게요. 자,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엔 왼쪽입니다. 왼쪽으로도 자, 포즈를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포즈를 또 오늘 많이 보여주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포즈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자, 계속해서 한번 가볼까요? 자, 다음은 편안하게 네, 손 인사 포즈입니다. 자, 정면으로 환한 미소와 자, 우리 멤버들의 매력을 가득 담으실 수 있는 포즈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도 이어가 볼게요. 자, 이번엔 파이팅입니다. 자, 새로 나온 새 앨범 많은 사랑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왼쪽으로도 가겠습니다. 자, 왼쪽 어떤 포즈 가볼까요? 자, 꽃받침? 네, 꽃받침 가겠습니다. 좋아요. 자, 또 혹시 다른 포즈 또 취하실 거 준비한 거 있으신가요? 오늘 원 없이 하죠, 뭐 우리 포토타임. 또 어떤 거? 네, 자, 정면부터 쭉 가겠습니다. 자, 새로운 앨범에는 어떤 곡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타이틀곡의 매력은 무엇인지 잠시 후에 기자님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입니다. 자, 오른쪽으로도 살짝 포즈.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네, 하트 받아주십시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서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라이썸은 허니한 매력과 스파이스한 매력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자, 토크 시간 때 저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 없이 다 하신 건가요? 좋습니다. 자, 단체 포토타임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개별 포토타임 우리 상아 씨 자, 혼자 남아주시고 나머지 멤버들 잠깐 무대 옆으로 이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아 씨 이제 혼자입니다. 포토타임 멋지게 부탁드릴게요. 정면 포즈 취해주세요. 자, 상아 씨는 우리 라이썸의 맏언니이자 리더로서 이번 활동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책임감이 남다르셨다고 합니다. 오늘 활짝 웃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 좋은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보기가 좋네요. 자, 오늘도 계속해서 상아 씨의 밝은 텐션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왼쪽으로도 포즈 다양하게 많이 많이 보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또 우리 상아 씨는 도킹덤 퍼즐에서도 아주 올라운드 플레이어로서의 매력도 많이 보여주셨고 또 많은 대중분들에게 눈두장을 찍기도 했는데요. 오늘 라이썸의 리더로서도 멋진 활약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타임 3초 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상아 씨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만 대기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포토타임 우리 초원 씨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초원 씨 어서 오세요. 네. 자, 가운데부터 포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자, 라이썸의 메인 보컬 초원 씨입니다. 넓은 음역대를 자랑하면서 시원하게 뿜어져 나오는 고음은 그야말로 청량 그 자체인데요. 자, 오늘 초원 씨의 청량함은 물론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매운맛 매력까지 확실하게 보여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의상도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강렬한데요. 자, 오늘 초원 씨의 텐션은 스파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초원 씨의 포토타임 함께 만나보고 계십니다. 오른쪽 왼쪽으로도 포즈 많이 보여주시고 네, 3초 정도 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초원 씨 오늘 텐션 좋네요. 좋습니다. 예쁜 사진 많이 나오겠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순서 우리 나영 씨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핑크핑크하네요. 자, 정면부터 포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자, 라이썸의 상큼 발랄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나영 씨는 자타가 공인하는 팀 내 비타민 같은 존재인데요. 자, 언제나 주변 분위기를 밝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죠. 자, 오늘도 나영 씨 덕분에 무대가 더 환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나영 씨는 뭐, 네, 보고만 있어도 저도 모르게 하하하 웃음이 나는 그런 밝은 에너지를 가지신 분이시죠. 네. 자, 사진에 잘 담길 수 있도록 네, 상큼한 표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나영 씨의 포토타임 네, 3초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영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시 대기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순서 우리 희나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헤어스타일이 네, 준비를 많이 하고 오셨네요. 자, 정면부터 포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희나 씨는 아기 토끼라는 별명처럼 귀엽고 사랑스러운 비주얼을 갖고 있는 분인데요. 하지만 성격은 정말 털털함 그 자체라고 합니다. 오늘 컴백 무대에서 반전 매력을 제대로 보여줄 것 같은 멤버 중에 한 분입니다. 오늘 포즈도 멋지게 반전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희나 씨의 포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른쪽 왼쪽으로도 다양한 포즈들, 상큼한 표정 그리고 스파이스한 표정 두 가지를 다 보여주시면 더욱더 좋겠네요. 오늘 블랙 의상을 아주 찰떡같이 잘 소화해주고 계시는 우리 희나 씨의 포토타임 또 3초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희나 씨 파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주현 씨의 순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주현 씨는 안 본 사이에 키가 점점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또 오늘 키가 커 보일까요? 자, 정면부터 포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썸의 메인 댄서이자 리드 보컬로서 팀 내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멤버인데요. 자, 보기와는 달리 애교 뚝딱인 멤버라고 합니다. 자, 오늘 주현 씨의 넘치는 애교로 반전 매력을 보여주시길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또 허니허니한
포즈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좀 스파이스한 표정도 포즈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스파이스한 표정과 네, 매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현 씨의 포토타임 함께 하고 계시고요. 3초 정도 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주현 씨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포토타임의 주인공 유정 씨 들어오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유정 씨 오늘 단발이 너무너무 잘 어울립니다. 자, 정면 포즈 만나보겠습니다. 자, 유정 씨는 우리 라이썸의 막내답게 완벽한 애교와 귀여운 외모를 가졌지만 중저음이 매력적인 허스키한 보이스로 반전 매력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멤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또 유정 씨의 어떤 매력을 만나게 될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발, 유정 씨 단발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몰랐는데요. 오늘 진짜 너무 잘 소화해주고 계십니다. 사진이 아주 예쁘게 잘 나오겠네요. 네. 자, 오른쪽 왼쪽으로 다양한 표정들, 포즈들 네, 준비한 만큼 후회가 없도록 네. 자, 마지막 순서이시니까요. 특별히 5초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님들께 뭐 하트를 좀 더 다양하게 해주셔도 되고요. 네. 자, 귀여운 표정, 스파이스한 표정 네, 다양하게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3초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유정 씨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역시나 또 아티스트다 보니까 포토타임을 하고 나서는 좀 더 한결 얼굴이 편안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자, 포토타임까지 잘 우리가 맞춰봤으니까 이제는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하신 앨범에 관한 이야기를 또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멤버들 편하게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담요도 잘 덮어주시고요. 자, 새 앨범이 이제 공개를 1시간 한 40분 정도 남기고 있습니다. 뭐 회사분들도 많이 긴장이 되시겠지만 가장 떨리는 분들은 우리 라이썸 멤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앨범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앨범 컨셉 누가 소개해볼까요? 네, 주현입니다. 좋습니다. 저희 이번 미니 2집은 허니얼 스파이스를 통해 라이썸의 당돌하고 당당한 매력을 담아냈는데요. 아찔한 스파이스 버전과 달콤한 허니 버전 그리고 네. 오묘한 오드 버전까지 세 가지 컨셉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라이썸의 매력을 담아냈기 때문에 대담해진 변화를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앨범 안에는 허니와 스파이스는 들어가 있었는데 오묘한 매력의 오드 버전도 있다고요? 네, 뮤직비디오에 들어가 있어요.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아실 수 있다라고 지금 주현 씨가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초원 씨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번에 허니홀 스파이스잖아요. 어떤 색깔이 더욱더 메인 컨셉이다라고 좀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강렬한 모습을 또 보여드리기 위해 스파이스가 메인 컨셉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강렬한 인상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스파이스를 꼽아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타이틀곡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타이틀곡 누가 소개해볼까요? 네, 상하입니다. 네. 저희 이번 타이틀곡 허니얼 스파이스는요, 라이썸의 다채로운 매력을 허니얼 스파이스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위트 있는 가사가 매력적인 곡입니다. 우리 상하 씨는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 어떠셨는지 솔직한 평 한번 들어볼까 짧게? 아무래도 이제 훅 부분이 되게 중독성이 강했어가지고 저희도 사실 수많은 타이틀곡 후보가 있었는데 네. 이 노래 듣자마자 이게 타이틀이 되겠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듣자마자 이건 타이틀감이다 네. 라고 확신을 가졌던 곡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노래 안에 이제 많은 대중분들께서 평가를 하실 때 안무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허니홀 스파이스의 포인트 안무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방금 상언이 얘기했던 대로 훅 파트 부분의 안무가 가장 포인트 안무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네. 이렇게 왼손 검지를 입술에 올리고 약간 앙탈 부리는 듯한 이런 어깨춤이 포인트 안무가 됩니다. 앙탈 부리는 듯한 어깨춤. 네. 그럼 어떤 느낌인지 우리가 또 오랜만에 컴백하는 거니까 기자님들 앞에서 보여드리는 시간이 있으면 더 좋겠는데요. 네.
그럼 유정이랑 같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이번 라이썸의 타이틀곡 포인트 안무는 어떤 부분일지 한번 확인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멤버들이 노래를 좀 같이 네. 살짝 불러주세요. 둘, 셋. So sweet. 뭐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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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사리기엔 이미 이미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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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ice. 그러니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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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it get it get it Woo. 와우. 네, 저런 포인트 안무입니다. 뭔가 노래를 들었을 때는 달달한 느낌만 있었는데 안무를 보니까 그 또 스파이스한 매력까지 그렇죠. 되게 진짜 오묘하게 오드한 느낌까지 맞습니다. 야, 다 들어가 있는 함축적인 정말 챌린지하게 딱인 그런 안무가 탄생됐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께서 노래는 또 당연히 사랑해 주셔야겠지만 이 챌린지도 좀 많이 이번에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저희가 또 이제 오랜만에 컴백을 맞아서 쇼케이스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기자님들께 잠시 후에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보여드리게 될 텐데 뮤직비디오는 어떤 컨셉인지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허니 얼 스파이스 뮤직비디오는요 신호등에 빗대어서 네, 아찔한 스파이스 레드, 녹아내린 듯한 허니 옐로우, 그리고 그 사이 오드 그린을 모티브로 어떤 색이든 한계 없이 소화할 수 있는 저희만의 매력을 가득 담은 뮤직비디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뮤직비디오 촬영하시면서 좀 특별히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으면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뮤비 촬영을 하면서 로봇암이라고 기계로 돼 있는 카메라를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촬영을 했는데요. 네네. 그게 너무 신기하면서 재밌었고 또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뮤비에서 확인해주세요. 네네, 뮤비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저도 여담을 들었는데 로봇암이라고 아주 비싸고 좋은 카메라가 있는데 맞습니다. 촬영을 하면서 우리 멤버들도 아주 재미있게 촬영했었다고 그런 기억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품의 또 완성본은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라이썸 앨범에는 우리 멤버들이 직접 곡 참여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곡에 어떻게 참여를 하시게 되셨는지요? 네, 스카이라인이라는 수록곡에 제가 작곡에 참여를 하고 상아 언니가 작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스카이라인은 힙합 비트에 굉장히 따뜻하고 감성적인 R&B 곡이고요. 네. 스카이라인을 이제 저희의 꿈에 빗대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아침을 향해 나아간다는 의미의 곡입니다. 수록곡인 스카이라인이라는 곡인데 우리 주현 씨가 작곡을 하셨고 또 우리 상아 씨가 랩 메이킹을 하셨다고 네, 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우리 상아 씨가 랩 메이킹을 하실 때 뭐 가사 컨셉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정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 곡이라고 생각했어가지고 이제 네. 밤 산책을 저는 많이 떠올리면서 가사를 쓰게 되었던 것 같아요. 밤 산책에 관한 그런 모티브를 또 랩 메이킹에 사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좀 우리 라이썸이 자주 이렇게 또 좋은 기회가 되며 곡 참여에도 많이 많이 해주시길 기대해보면서 이번엔 또 특별히 유닛 곡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유닛 곡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초원입니다. 이번 곡은 Light It Up이라는 곡인데요. 네. 상아, 초원, 주연 이 세 명의 유닛 곡입니다. 이 곡은 강렬한 사운드로 누가 들어도 신이 나고 멋있는 곡인데요. 저희 셋만의 매력을 듬뿍 담은 곡입니다. 좋습니다. 저 유닛 곡이 또 한 곡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한 곡이 더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네, 유정입니다. 저희 수록곡 우피는요 나영, 희나, 유정 이렇게 세 명의 유닛 곡이고요. 귀여운 가사와 그리고 쉬운 멜로디로 저희 세 명의 밝고 통통 튀는 매력을 가득 담은 곡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유정 씨가 생각을 했을 때는 상하 초원 주연의 라이드 업이라는 곡이랑 나영, 희나, 유정 유닛 곡인 그 두 곡 중에 어떤 곡이 더 좋다라고 좀 평을 내리실 수가 있을까요? 네. 이거는 저희 이렇게 셋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기 때문에 네.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니까요. 네,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곡 다. 제가 얘기할 수가 없고요. 둘 다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곡 다 너무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곡이기 때문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닛곡뿐만 아니라 수록곡들도 굉장히 좋은 곡들이 많이 있다라고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수록곡들이 있는지 우리 희나 씨가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 수록곡 Not My Style은요 강한 기타 소리와 저희의 음색이 어우러지면서 아주 자신감 넘치는 곡입니다. Not My Style이라는 곡이고요. 또 네, 나영 씨도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이번 Candlelight는요
어두울수록 밝게 빛나는 불빛처럼 힘든 날에도 절대 꺼지지 않는 저희의 의지를 담은 곡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앨범 정말 한마디로 굉장히 좀 다채로운 매력이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라이썸이 잘하는 것들과 그리고 또 우리 팬 여러분들도 너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유닛 뭐 곡들도 있고 멤버들이 열심히 또 준비한 만큼 작업을 한 직접 참여한 곡들도 있고 정말 들으시는 재미 그리고 보시는 매력이 굉장히 가득 담겨져 있는 앨범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약 1시간 반 정도 후에 모든 곡들이 공개가 됩니다. 많은 애정과 관심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자 이제 오늘 저희 쇼케이스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멤버들 잘해서 이제 일어나 주시고요. 네. 자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서 우리 또 기자님들께서 라이썸을 보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는데 한 분씩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쇼케이스 보러 많은 기자님들께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성장하는 라이썸이 될 테니까요. 많이 많이 기억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컴백이라 되게 떨리고 긴장도 많이 했는데 드디어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타이틀곡 Honey or Spice를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무대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 활동도 너무 기대가 되고 또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라이썸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바쁘신 와중에 저희 쇼케이스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이번 앨범 Honey or Spice 정말 많은 준비를 했으니까 기자님들도 저희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번 활동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테니 끝까지 예쁘게 지켜봐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신 기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오랜 공백기를 뚫고 나온 앨범인 만큼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나왔으니까 예쁘게 지켜봐주셨으면 좋겠고 예쁜 기사 많이 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기자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MC 하루님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무대 하는 동안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앨범이고 자신 있는 앨범이니까 꼭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남은 활동도 잘 예쁘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를 갈고 컴백한 우리 라이썸 멋지게 단체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라이썸! 지금까지 라이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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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라이썸 멤버들 이제 자리로 이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